모발 이식 이제 그 뒷머리 채취 방법에 따라서 뭐 절개 비절개 있다는 거는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실질적으로 임상에서는 많이 적용을 하느냐? 절개식을 사실은 아직도 수술은 절대적인 양에서는 절개식을 더 많이 늘 받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. 뭐 수술 결과에 차이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. 가장 중요한 저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발 이식의 비용입니다. 절개식은 그 같은 모발의 양을 저희가 이식할 때 예를 들어 3천모를 이식할 때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비절개보다는 더 짧게 걸려요. 따라서 비용 자체가 절개식의 비용이 더 낮습니다. 사실은 경제적으로 뭐 부담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비절개 자체를 선호를 할 거예요. 또 왜냐하면 약간은 좀 덜 불편하지 않습니까? 실질적으로 받아본 1차 수술을 절개식으로 받았던 분 중에 나중에 또 뭐 탈모가 또 좀 진행이 돼서 모발을 보강을 원할 때 2차로는 또 비절개를 갖다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수술 결과 자체가 만약에 절개식이 월등히 좋고 비절개식이 결과가 많이 났다면 비절개라는 방법 자체가 수술의 한 방법,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발이식의 한 방법으로 자리가 잡을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비절개라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그 수술 그 모낭을 채취하는 방법이 많이 좀 발전이 됐어요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그 모낭의 손상률을 줄이기 위해서 초음파를 스캔한 후에 그 모발의 주행 방향을 확인한 후에 모낭을 채취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. 손상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죠. 그래서 비절개식이 생착률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절개식을 갖다가 좀 더 많이 받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비용 자체가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를 낮춰 드렸지만 비절개식도 저희는 다른 병원보다는 좀 비용을 낮춰서 해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절개식보다는 약간 비용이 더 높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수술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다른 결과에 대한 뭐 차이가 뭐 나서 절개식 자체를 갖다가 더 많이 받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.